송영길 대표가 옥중 출마를 했는데 당선되지 못해서 얼마나 옥중에서 고통에 심으실지 마음고생에 심으실지 옥살이를 해본 저는 잘 압니다. 그 좁은 데서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뭐 하나 전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모든 걸 잊어버려야 편한 데가 바로 옥살인데 또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이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이 폐륜 정권을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를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길 대표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억울한 옥살이를 이겨내고 윤석열 탄핵 대열에 동참하려면 우선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보고 우리 우선 송영길 대표의 건강을 기원해 줍시다. 예, 송영길 대표를 많이 성원해 주시기, 응원해 주시기, 또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소리 백은정입니다. 지금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타깝게도 송영길 대표가 옥중 출마를 했는데 우리가 당선되지 못해서 얼마나 옥중에서 고통에 심으실지 마음고생에 심으실지 옥살이를 해본 저는 잘 압니다. 그 좁은 데서 바깥 소식도 들을 수 없고 또 내 마음대로 뭐 하나 전달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모든 걸 잊어버려야 편한 데가 바로 옥살인데 또 잊어버릴 수도 없는 이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이 폐륜 정권을 빨리 탄핵시켜야 된다는 목소리를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령 무슨 일을 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이 또 있지 않습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대로 간다면 뭐 한두 달 후에 석방이 되는 걸로 보고 이제 그분과 함께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또 서울의 소리는 김건희를 구속시켜서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므로써 송영길 대표의 억울한 이런 후속 이런 것들의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당장 윤석열 탄핵 발의해서 탄핵을 시키자. 또 뭐 김건희 특검 넣자.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당장 할 건 지금 윤석열 탄핵을, 윤석열 심판을 걸고 이번 22대 때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말대로 해야 됩니다. 선거 앞두고는 무슨 말을 보더냐 이런 농담도 있지만 선거 전 윤석열 심판,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 이거 꼭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분들을 뒤에서 독려를 해야 된다. 꼭 잘못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잘하는 분들은 칭찬을 해주고 못하는 분들은 잘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잘은 모르지만 송영길 대표가 어떤 상황에서 건강은 어떤지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송영길 대표도 마음을 굳게 먹고 그 억울한 옥살이를 이겨내고 윤석열 탄핵 대열에 동참하려면 우선 건강을 잘 지켜야 된다고 보고 우리 우선 송영길 대표의 건강을 기원해 줍시다. 두 번째, 송영길 대표가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여러분들은 우리 사모님을 통해서 잘 듣고 계실 테니까 그분의 송영길 대표의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행동해서 힘을 모아주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소나무당이 이번 총선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앞으로 더 격려와 응원 또 성원을 해주셔야 그분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해서 윤석열 타도에 앞장설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굉장히 미안하고 그래요. 송영길 대표가 저 한강진역 김건희 구속 농성장에 그 좋은 데 찾아와서 같이 농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도와줄 뾰족한 방법도 없고 그렇게 해주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행하는데 명분과 신이라는 게 두 가지가 다 부합이 돼야 사람들이 신임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송영길 대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송영길 대표에 대한 신의와 또 송영길 대표가 추구하는 명분을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줄 수 있겠죠? 네. 끝까지 송영길 대표가 석방돼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유튜브 나가서 발언도 많이 하시고 잊혀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송영길 대표를 많이 성원해 주시기, 응원해 주시기, 또 힘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